231페이지 55번 봅니다. 역시 등기상과 관련된 겁니다. 자, 등기관 설명 옳은 것을 모두 찾으라 하겠습니다. 요 기억 같은 건 예규 내용을 지금 실었기 때문에 약간 좀 벗어난 내용이지만, 자, 참고로 보시면 인터넷을 통해서 인감증명서 발급 예약을 신청하고 신용카드 수수료 결제한 경우, 이미 수수료 다 결제했습니다. 예약에 따라 등기소 인감증명 작성이 완료됐어, 이미 다. 그 다음엔 신청을 철회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미 발급 다 해놨는데 거꾸로 카드 수수료 물려라 이렇게 하는 거는. 목적이 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사건의 목적과 관련해서 공유수매나 토지, 즉 공유수매량은 갯벌 같은 겁니다. 공유수매나 토지 같은 것은 이것은 자 등기 대상 안 됩니다. 등록도 안 되죠. 그런데 하천부지가 문제. 하천부지 왜 이게 말이 나오냐면 과거에 하천법상 하천국유제를 취할 때는 하천부진 등기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하천구기제가 폐지됐다는 거야. 그래서 하천부지도 지금 현재는 등기는 할 수가 있다 이 얘기야. 다만 제한이 있어. 어떤 건 용익권. 용익권에 대한 제한이 있어. 즉 용익권이 뭐예요?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채권유, 임차권. 이것은 설정, 변경, 이전 등기 못합니다. 용익권 등기 못한다 이런 얘기야. 그러면 용익권 등기만 못하니까 나머지 됩니다. 소유권 등기도 할 수 있고 저당권 등기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알았어요? 그래서 하천부지에 대한 지상, 지역, 전세권, 임차권 등기 이것만 안 되는 거지 저당권이나 소유권 이전 등기 다 돼. 네? 하천법상 하천부지. 하천에도 국가하천, 지방하천, 지방 1급, 2급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준용하천 이런 하천법이 적용되는 하천법이 적용이 되는 이런 하천부지에 대해서 등기 대상은 된다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소유권 이전 등이나 저당권 설정을 할 수 있는데 안 되는 게 뭐라고? 용익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 등기 못한다. 하천법상 하천으로 편입된 토지에 대해서는 소유권 이전 등이나 저당권 설정을 할 수 없다 했는데 틀린 겁니다. 하천부지도 지금은 등기 대상은 된다. 그러나 용익권에 대한 제한이 있어서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 등기만 못할 뿐 소유권 이전 등기나 소유권 등기, 저당권 설정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니은 번 틀린 것이고 그다음 디귿번처럼 공작물 대장에 등재된 해상 관광용 호텔 선박. 자, 건물이 등기할 수 있는 건물이 되려면 외기분단성, 즉 토지에 이것은 벽이라든가 기둥, 지붕 이게 있고 그 다음에 토지 정착되어 있고 시간적 지속성이 있고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런데 정착이 안 됐다. 정착은 토지에 붙어 있어야 돼. 그래서 물 위에 떠 있거나 이런 해상 관광용 호텔 선박 또 이동식 바퀴가 달려서 움직인다든가 컨테이너나 또는 이동식 주택 이런 것들은 등기할 수 있는 건물이 아닙니다. 그 다음 리을번처럼 주위 토지 통행권 확인 판결을 받았다 하더라도 자 등기할 수 없다. 아까 등기할 수 권리 8가지 중에 주위 토지 통행권 없다 했지? 분묘기지권이나 주위 토지 통행권은 등기할 수 있는 권리 자체가 아닙니다. 그 다음 일필 토지 일불 목적 저당권이나 지상권 등기할 수. 자 여기서 아까 부동산 일부에 대해서 뭐가 된다고 했어? 부동산 일부. 부동산 일부 눈에 보인다 했지? 눈에 부동산 일부 보이니까 일부는 부동산 일부 눈에 보이니까 용익권이 된다 했지 일부. 그래서 지상지역 전세권 등기할 수 있지만 뭐는 안 된다? 저당권은 안 돼. 그래서 기억과 리을만 지금 옳은 것입니다. 2번이 정답이 된 것이고 56번 문제 보세요. 자, 등기관이 소정 절차를 거쳐서 직권을 말소. 이 직권 말소 문제는 아까 29조 2호 위반일 때 당연 무효 직권 말소 이의신청 이렇게 나갔죠. 그래서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 이 문제가 제일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부동산 등기법 29조 각하 사유가 오면 29조에 11가지 각하 사유가 있다. 그 중에서 1호 관할 위반 등기, 제2호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닐 때. 그래서 이 두 가지에 대해서는 관할 등기소를 잘못 찾아간 거죠.
그럼 두 번째 이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거, 즉 등기상이 아닌 문제. 이게 제일 많이 나오는 거예요. 이 두 가지는 간과 잘못 봐서 등기를 실행하더라도 이 등기는 뭐라고 하냐면 당연무효의 등기다. 그래서 등기완료 터한다. 여기서 직권으로 말소한다. 이 문제가 연결돼. 직권 말소, 그 다음에 이해관계를 이의신청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건 특히 이 29, 이 문제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직권 말소하는 경우를 찾으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지금 이 관할로 요거 지금 지문이 여기에 연결돼 있고요. 제일 많이 나온 건 이 여기에 제일 많이 연결돼 있어요. 자, 1번처럼 신청 절차 하자가 있으나 사실상 등기가 해진 경우로서 당사자에게 등기 의사가 있고 등기의 실체 유효권을 모두 갖추고 있으면, 자, 요거 3호 2야. 요 이거 말고 3호 2 9까지는 등기가 되고 나면 위반됐어도 간과해서 등기가 실행됐을 때 뭐라고 표현하냐면 실체 관계와 부합하면, 실체 관계가 맞으면 다시 하자가 치유돼서 유효가 돼 버려. 이거 유효. 3호 2는 하자가 치유됩니다. 네, 2번 관할 위반 등기. 이 관할 이건 절대 위반되면 당연무효, 당연무효. 그러니까 직권 말소 넘어갑니다. 2번이 틀린 거예요. 실청에 부합해도 다 무효로서 직권 말소입니다. 그다음 3번처럼 위조 서류에 등기됐다. 이것도 3호 2야. 제 9호 위반이야. 이건 3호 2하니까 전부 다 실체 관계 부합하면 유효. 그다음 4번도 마찬가지고 5번은 증여에 의한 이전 등기를 매매. 이거는 이제 원료 허위로 썼을 때 유효권 중 등기 유효 요건을 완화한 판례의 태도 중에서 첫 번째가 중간 생략 등기 문제가 있다 했죠. 이거 다 이런 문제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두 번째 등기 원인을 허위로 썼을 때 등기 원인을 사실과 다르게 기록했을 때 문제. 이게 바로 지금 증여를 하는데 매매라고 썼다면 원인을 잘못 썼어. 판례는 뭐라고 하냐면 이것은 실체관계와 부합하면 유유다. 실체관계와 부합을 하면 유유가 되는 거. 왜냐하면 소유권을 이전할 의사는 있다는 거. 원인만 잘못 썼을 뿐이다. 이걸 민법상 은닉행위라고 하지만 등기와 관련해서는 원인을 허위로 썼을지라도 이건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처벌받으면 그만이지 등기 효력에 영향이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다음 57번 문제가 바로 이게 뭐냐, 중간 생략 등기 관련된 판례 문제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요 크게 보면 여기서 세 가지 유효권 완화한 판례 태도 세 가지 중에서 무효 등 유효까지 여기 계속 나오는 거예요. 무효 등기를 유용하는 거 요까지 해서 무효 등 유용은 일단 유효가 됐던 등기를 전제로 한단 말이야. 처음부터 효력이 없다면 이건 등기 추한 문제야. 유효된 등기 사후에 원인이 없어서 무효가 됐다면 어떻게 하는 거야? 말소를 해야 되는데 이걸 말소하지 않고 다시 유효로 써먹을 수 있느냐? 이걸 뭐라고 한다? 무효 등기 유용이다. 그래서 표제부에 대해서는 즉 안 된다. 즉 건물이 멸실됐을 때 이 멸실 건물 등기부를 신축 건물에 쓸 수 없다는 거야. 그런데 갑구나 을구, 갑구나 을구에 대해서 즉 갑구 담보가 등기, 을구 저당권 등기 이것은 이해관계가 없다면 유용이 된다. 그 얘기는 이해관계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죠. 여기서 제한적 유효서를 취하고 있다 이런 얘기. 이 부분 많이 나오고 지금 중간 생략 등기에 대한 기본적인 구조 뭐라고 했어요? 중간 생략 예를 들어서 물권 변동이 A, B, C 이런 식으로 넘어갔다면 자 등기도 A로부터 이렇게 공시한 등기도 이렇게 똑같이 실체 관계 맞게 돼야 되는데 등기 이렇게 안 하고 여기서 이렇게 버렸다는 거 이거 중간 생략 등기예요. 미등기 전매. 자 이렇게 우리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 가면 미등기 전 매를 금지하고 있어. 탈세나 투기를 조장하기 때문에 이 금지 규정이 있는데 이 금지 규정은 단속 규정이라고 하잖아. 단속 규정일 뿐이니까 법률 조문을 해석할 때 판례가 단속 규정일 뿐이다. 따라서 위반된 행위의 어떤 사법상 효력까지 무효로 한 취지는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즉 유효성을 중간 생략 등기에 대한 유효성을 인정한다. 그런데 뭐냐 합의가 있으면 된다. 합의 내 동의가 있으면 또 합의가 없어 동의가 없어 없는데 등기가 이루어졌어. 그럼 또 뭐라고 해요? 엎질러진 물이라도 실체관계와 부합하면 실체관계와 부합하면 또 유효가 돼버려. 그런데 중간생략 등기에 대해서는 토지거래 허가구역 나오면 이건 효력규정 위반이니까 무조건 무효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그래서 57번 문제 보시면 자 틀린 거 1번 지문처럼 자 특별조치법에 따르면 미등기 전매 행위로 형사처벌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형사처벌하고 있지만
사법상 효력까지 무효라는 것은 아니다. 즉 단속 규정이라고 해석한다. 1번 지문은 바로 그런 의미를 갖고 있고요. 2번. 자,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은 중간 생략 등을 막기 위한 조치 하나로서 시 등기 신청 시 자, 거민. 지금도 거민 제도는 없어진 건 아닙니다. 거민. 자, 우리 거민은 언제 받는다 했지? 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자, 등기 원인 계약에 대해 그다음 등기 목적의 소유권 이전 등기일 때 자, 관할 관청의 거민을 받아라. 이것이 자, 현재도 유효한 겁니다. 없어진 제도 아니다는 거예요. 그런데 소유권 이전한 대부분의 계약은 매매가 대부분인데 매매일 땐 부동산 여러분 공인중개사법에 보면 거래신고를 반드시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면 계약을 원인 이전 등기하더라도 거민받지 않는 받지 않는 경우 중에 뭐가 있어? 일방 당사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일 때. 두 번째 뭐가 있지? 대체증서. 거민받은 걸 보는 거. 이게 뭐야? 토지거래 허가를 받았을 때. 대학을 졸업한 사람은 초등학교 나왔다 했죠. 혹 더 까다로운 절차를 거쳤으면 단순한 거민은 받은 걸 본다는 거예요. 그다음 자 부동산 거래 신고 필증. 자 거래 신고 부동산 거래 신고 필증을 첨부하면 거민 받은 걸 본다. 공인중개사법에. 그다음에 주택거래 신고 지역이라면 주택거래 신고 필증 거민 받은 걸 보겠다 했잖아. 그래서 이것은 필증을 첨부하면 거민을 받은 걸 본다 간주해 버린단 말이야. 그래서 이 제도 없어진 게 아니라 더 까다로운 제도로 옮겨간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현재 거민 제도도 이래서 도입된 사용되다가 이걸 좀 더 이제 거래 신고 제도로 이제 강화돼서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2번 지문처럼 거민 제도가 도입된 취지를 얘기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3번 지문처럼 ABC 3인이 중간 생략 등기 합의를 했을 때 C는 A에 대해서 직접 자, 합의가 있으면 직접 청구 허용된다 했지. 이게 합의가 없으면 중간 제 대위할 자 처음에 매매를 했다. 여기 전매했어. 이렇게 매매. 그러면 합의가 다 연결됐어. 어떻게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동시에 합의하든 순차적으로 합의든 이렇게 묵시적 순차적으로 합의가 연결되어 있다면 최종 매수는 최초 매를 직접 등기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다는 거야. 이게 만약 없다면 중간 이제 얘를 대신해 대위. 대위한다는 건 중간 생략들을 못한다는 얘기죠. 자 그다음에 4번 질문처럼 A와 C 사이에 적법한 원인에 의해서 A로부터 직접 C 앞으로 X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 이미 이루어졌다. 이미 합의가 없어도 이미 등기가 됐다면 뭐라고 엎질러진 물이니까 실체관계 맞으면 유효 이 얘기. 공신력이 없기 때문에 최대한 유효성을 인정해 주려는 판례의 태도입니다. 그 다음에 5번 질문처럼 X 토지가 토지를 하자 허가구역 볼 거 없어 무조건 무효 효력이 없다를 차지해야 돼 허가구역. 그러면 허가구역 뒤에 효력이 없다. 즉 무효다 차지하는 효력이 있다고 해서 틀린 거예요. 허가구역 내에서 어떤 것도 안 된다고 일체 편법이 허용되지 않아. 즉 A가 B한테 팔았고 C한테 팔았어. 허가구역 허가받자 어떻게 이렇게 최초 매도 최종 매수처럼 매매를 한 것처럼 해가지고 여기에 허가를 받아서 등기했다 하더라도 다 무효이 등기다 이런 얘기야. 매매 계약만 허가 안 받았잖아. 이런 내용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 58번 문제 등기 효력 옳은 걸 찾으라고 했어. 등기 효력은 특별한 말이 없으면 종국 등기 효력을 말하는데 자, 가등기에 대해서도 담보가 등기와 관련된 것 주의할 게 있습니다. 등기 효력한 설명 옳은 걸 찾으라고 했어요. 첫째, 구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위한 특별조치법. 자, 특별조치법 주의하시고 소유권 이전 등기 추정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종국 등기에 인정된 효력이 자, 참고로 효력을 기준으로 등기를 분류하면 이렇게 종국 등기하고 예비 등기 이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예비 등기. 예비 등기는 가등기에 있어. 가등기를 빼는 게 나머지 다 종국 등기야. 그러면 등기 효력은 뭐라는 얘기냐? 종국 등기 효력을 말하는 거야. 특별한 얘기 없으면 그럼 종국 등기 효력이란 첫째 물권 변동, 즉 권리 변동적 효력. 등기함으로써 물권 변동 효력이 발생해. 이것은 성립요건주의, 형식주의 당연한 겁니다. 두 번째가 대항적 효력이 있다. 이 등기는 당연히 대항적 효력이 있는데 특히 문제되는 것은 채권이 임차권, 환매권이라든가 신탁등기라든가 임의적 정보 이런 것들은 등기함으로써 대항력을 취득하게 돼 있어요. 당사자 이외의 제3자한테 주장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점유적 효력. 이 점유적 효력은 뭐라고 했어요? 점유적 효력. 취득 시효를 단축시키는 효력이라고 했지. 그래서 등기가 점유한 것과 같은 효력을 발휘하더라. 점유 취득시효 20년, 등기부 취득시효 10년. 왜 줄어들었느냐? 등기가 10년 먹고 들어갔다 이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후등기 저지력.
일명 형식적 확정력, 후등기 저지력. 자, 등기는 민법과 달리 무효면 여기 아무것도 효력이 없는 게 아니라 무효인 등기라도 외관이 남아 있단 말이야. 그래서 그걸 말소하지 아니하면 이와 양립할 수 없는 등기를 못 한다는 얘기야. 후등기 저지력. 수업 시간에 뭐라고 했지? 껍데기 효과. 돼지 껍데기 얘기했을 거예요. 돼지 껍데기 아무 쓸모가 없는 게 아니라 술안주 쓴다 했지. 그래서 자, 후등기 저지라는 건 무효인 등기라도 그 외관인 그 등기를 말소하지 아니하면 이와 양립할 수 없는 등기 못 하게 막고 앉아 있다는 거야. 그리고 요거 이제 개념 알면 된다 했고, 그다음에 여기 순위 확정적 효력 중요하다 했지. 동일 부동산에 대해서 등기한 권리 순위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등기한 순서 전후에 의한다 해서 동순별접, 같은 구에선 순위번호요 다른 구에선 접수번호다. 다만 유일한 예외, 법률에 다른 규정이 하나가 있다. 등기법 61조 제2항 뭐 이게 대지권에 대한 등기 효력인 등 효력 있는 등기와 대지권이 목적인 토지 등기 기록에 해당 구한 권리 순위는 접수번호에 의한다는 유일한 규정이 딱 하나가 있는 거예요. 알아두라고 있고, 그다음에 여섯 번째가 뭐라고 했어요? 여기에 추정적 효력, 추정력. 지금 이 추정적 효력 요걸 말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리고 이렇게 이제 이게 종등 효력을 말하고, 가등기는 무슨 효력이 있다 했지? 순위 보전적 효력. 즉 물권 변동 안 생겨. 이건 종국 등기 아니기 때문에 이런 권리 다 없어. 순위를 보전한다. 장착이 될 본등기 순위만. 즉 가등기를 하면 요 가등기 했을 때 장착 본등기 순위를 보전만 해놔도 처분 금지 효력이 없으니까 처분할 수 있어. 그런 상태에서 얘가 본등기 가등권자 본등기 해버리면 뭐가 된다 그랬어? 본등기 했을 때 요때 물권 변동은 본등기 했을 때 그 순위는 가등기시. 그래서 물권 변동 시점과 순위 보전 시점이 분리 괴리가 된다는 것이 가등기 특징이야. 물권 변동은 본등기한테, 순위는 가등기시 기준이 다르죠. 그런데 이 가등기 중에서 특히 담보 가등기라는 말씀은 이 담보 가등기는 가등기의 효력에다가 담보 기능을 추가시켰다 이런 얘기. 담보 기능이란 뭐냐? 저당권과 같은 기능을 추가시켰다. 그럼 저당권 기능이 뭐냐? 자, 저당권 기능이 뭐예요? 저당권 어떤 기능이에요? 예? 저당권. 채무자가 돈을 안 갚으면 경매 신청할 수 있지. 경매 청구권. 매각되면서 우선 변제 받을 수 있지. 그리고 채무자 파산하면 어떻게 할 수 있어? 별제권 행사할 수 있다. 그치? 그래서 경매 청구권, 우선 변제권 이런 거예요, 이게 담보 가등기. 요런 특수한 게 요게 더 추가된다는 거예요, 담보 가등기는. 자, 그러면 38번의 1번 지문처럼 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도 등기기 때문에 종국등기이므로 당연히 뭐가 있어? 추정력이 있다. 추정력이 없는 게 뭐냐? 요 가등기야. 요거 종국등기와 예비등기로 딱 이 선을 넘어올 수 없어. 이 38선 같아가지고 요즘 38선 넘나들으니까 할 말이 없네. 또 대통령도 한 발씩 왔다 갔다 하고. 어? 이렇게. 자, 추정적 효력은 가등기란 말하고는 매치가 안 돼. 가등인 예비등기면 추정력이 없어요. 그럼 종국등기는 당연히 추정력이 있는데 그 등기 중에 부동산 등기법에 의한 등기는 당연한 것이고 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는 더 강력한 추정을 해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1번 틀린 것이 2번 소유권 이전 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 그 등기 명의자는 전소유자에 대해서 적법한 원인의 소유권을 취득한 것 추정되지 않는다. 여기서 추정력이 미친 범위를 문제에 나오면 범위에 대해서 범위. 자, 추정력이 미친 범위는 첫째 물적 범위 그다음 인적 범위 이렇게 나눠가지고 민법에서 판례가 나올 거예요. 자, 물적 범위는 첫째가 권리적법 추정. 등기자는 적법한 권리자로 추정받는다 이런 얘기. 두 번째 절차적법 추정. 이것은 등기 절차 등기원이 형식적 심사했기 때문에 절차도 적법한 절차에 이루어진 것을 추정받습니다. 좀 추정적의 효력이 효과는 뭐라고 해서 추정 효과 입증 책임이 전환된다. 입증 전환돼 누가 입증하는 거냐? 등기자는 입증할 필요가 없다 했지. 상대방 부정하는 자 원고 입증 책임 지는 사람이 누구냐? 등기자 입증할 필요 없고 누가 한다? 상대방이 져라. 상대방 누구냐? 기준등기 부정하는 사람이야. 그 사람 누구냐? 소송상 부정해야 되기 때문에 원고. 그 사람 누구? 자기한테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야. 다 같은 말이야. 그래서 상대방, 주장자, 부정하는 자, 원고 똑같은 말입니다. 입증 책임은 상대방이 진다 이런 얘기야. 그러면 세 번째가 뭐냐? 여기서 물적 범위에서 원인적 범위.
원인적 법추정. 이것은 판례에 따르면 이 얘기는 학설 대립이 있다는 거야. 자, 등기할 때 원인 증명 정보를 반드시 내야 돼. 그러면 원인 증명 정보를 등기관 심사했다는 거야. 등기부에 원인이 기록돼 버려. 그러니까 판례는 원인적 법도 추정되지만 학설은 대립이 있다는 얘기. 그럼 인적 범위 미치는 추정이 미친 범위는 직접적인 당사자간에도 미치고 제 3자에 대한 관계도 미친다. 이렇게. 그래서 인적 범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자, 2번 지문이 이미 소유권 이전 등기, 종국 등기지, 가 등기 아니니까. 이전 등기, 종국 등기가 경유했을 때 등기 명의자는 전 소유자에 대해서 이게 뭐야? 전 소유자, 당사자가 미치고 원인도 미치고 이 두 가지를 같이 표현한 거야, 지금. 2번 지문이 전 소유자에 대해서 적법한 원인의 추정,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지 않는다는 추정되는 거죠. 판례에 따르니까 원인 적법 추정되고 당사자에도 미치기 때문에. 그래서 2번도 틀린 것이고 3번 상속인이 자기 명의로 이전 등기를 하지 않고 그 부동산을 양도하여 비상속인으로부터 직접 양수인 앞으로 이전 등기를 한 경우 그 등기 효력이 없는 게 아니라 중간 생략 등기 유효성을 인정한다 했지. 그래서 이것도 아까 유효율권을 완화한 것 중에 중간 생략 등기 말씀드렸지만 예를 들어서 A가 사망했어. 죽은 사람은 뭐라고 한다? 피보고 죽었다고 이해하라고 하지. 피상속. 그럼 상속이 있단 말이야. 상속받았습니다. 그럼 이건 민법 187조에 따른 물권 변동이야. 등기 없이 취득했어. 그러나 상속인이 부동산을 처분하려고 하면 이렇게 매매했어. 그럼 양도했으면 물권 변동 관계를 공시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자, A로부터 물권이 누구 앞으로? B 앞으로 이전됐고 B가 C한테 처분했으니까 등기도 A, B, C로 가야 되는데 B가 매매했음에도 등기는 A로부터 직접 상대방 넘어갔다는 거야. 여기 자기 생략했지. 이거 뭐라고? 중간 생략 등기. 판례가 뭐라고 합니까? 자, 합의족 저기 합의가 있으면 유효. 합의가 없어도 등기가 이루어지면 실체 관계와 부합하면 유효. 그래서 유효성을 인정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효력이 없다 틀린 거예요. 가등기 권리자는 중복된 보증이 말소를 청구할 거에 대해 가등기만 한 상태는 아직 물권 자, 본등기를 해야 물권 취득하잖아요. 그러니까 물권자가 되어야 방해 배제 청구권이 나오는 건데 아직 가등기만 한 산 채권자에 불과한 사람이 무슨 말소 청구권이 있겠습니까? 그 다음에 5번처럼 담보 가등기 권리자는 그 담보물에 대한 경매 절차에서 가등기 순위에서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다. 여기서 아까 여기 요 가등기는 순위 보전적 효력이 있는데 담보 가등기는 원래의 가등기다 담보기능을 추가시켰다 했지. 담보기능이 뭐라고 했어? 저당권과 가등기능 뭐에게 경매청권 우선 변제권 별제권 다 인정된다 했지. 그러니까 우선 변제권 인정된다 얘기예요. 맞는 겁니다. 59번 자 등기 권리 순위 바로 여기서 아까 어디다 요거 순위 확정적 효력 같은 부동산 이건 부동산 달라지면 의미가 없어. 예를 들어서 자 여기 한국 고등학교에서 1등이 누구냐? 그럼 거기서 학교에서 순위가 정해진단 말이야. 그런데 자 한국 고등학교와 예를 들어서 부산 고등학교 1등이 누구냐? 그럼 각 학교별 달라지는 거야. 그래서 하나의 부동 같은 부동산을 전제로 해서 등기한 권리 순위를 따질 때, 즉 이게 같은 국, 같은 구라는 건 갑구나 을구 같은 구에서 별구 다른 구 갑구 을구끼리 이때는 같은 구에서는 순위 번호 의한다. 동순 같은 구 동구. 순위 번호 따라가고 다른 구 갑과 을구 비교할 때 접수 번호 이게 기본이 주등기 순위 따를 때 동순 별점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같은 부동산에 대해서 등기한 권리 순위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등기한 순서를 따라가라. 이게 바로 순위 확정적 효력을 얘기하는 조문입니다. 2번 등기한 등기 순서는 등기로 좀 같은 구 동구는 동순 동순 별점 접수 번호. 그 다음 3번 구분 건물에서 대지권에 대한 등기 소유력 있는 등기와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 등기록 중 해당 구에 대한 등기 순서는 접수번호라는 유일한 다른 법률의 다른 규정 이게 등기한 권리 순위는 법률의 다른 규정이 없으면 이 다른 규정이 유일하게 하나가 딱 있는 거 이게 등기법 61조 제2항 요거 그래서 거기 보면 자 구분 건물에서 대지권에 대한 등기 소유력 있는 등기와 대지권이 목적인 토지 등기 기록 중 해당 구에 한 등기 순서를 물어볼 땐 반드시 접수 번호를 찾아가야 돼요. 3번 틀린 겁니다. 부기등기 순위는 주등기 순위에 따라가고 부등기 상호 간의 순위는 그 등기 순서에 따른다. 가등기에겐 본등기 했을 때는 본등기 순위는 가등기 순위. 그래서 이 순위 확정적 효력이 이렇게 결론적으로 순위 확정적 효력이 나오면 순위를 따질 때 주등기의 경우에 자
동구 같은 구는 순위 번호, 다른 구 별 구는 접수 번호에 의하고. 그 다음에 부기등기 순위는 주등기 순위를 따라가고, 부기등기 상호하는 그 전후에 의한다. 그 다음에 가등기에 본등기 했을 때 이것은 본등기 순위는 가등기 순위에 의한다. 그 다음에 말소 회복이나 멸시복등기, 회복등기, 말소 회복등기는 종전순위, 말소 전의 종전순위를 회복한다. 이러니 이런 기본적인 내용이 순위 확정적으로 관련된 내용입니다. 60번 문제 보겠습니다. 이렇게 많아. 60번 등기 유효유권 및 효력 옳은 거. 자, 갑의 A 부동산이 가등기가 있으면 갑은 부동산을 처분할 수 없다. 가등기는 뭐라고 해서 아까 예비등기에 불과하지 처분금 효력이 없어요. 그래서 중간 처분 등기가 계속 생기는 이유는 가등기는 어떤 처분을 제한하는 효력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처분할 수 있습니다. 가등기를 수백해놓은 상관없고 가등기가 있는 사람이 부동산 처분해도 아무 상관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 2번 갑의 물권에 대한 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됐다면 등기는 효력 발생 요건이자 전송 요건이므로 물권 효력도 소멸한다. 그렇다면 만약에 무조건 말소됐으면 물권 효력이 소멸한다면 세상에 사기꾼밖에 안 남겠지. 어떻게든 서로 의주해서 말소해버리면 권리 다 소멸하는데 이게 말이 되겠어요? 그래서 뭐라는 거야 이게 등기에 대해서. 우리 판례가 등기란 뭐라고 표현한다? 물권 변동이 되기 위한 뭐라고 표현한 거야? 효력 발생 요건일 뿐 효력이 존속하기 위한 요건은 아니다. 따라서 등기가 부적법 말소됐으면 뭐 할 수 있다는 거야? 말소 회복 등기하면 된다는 거야. 등기란 뭐라고? 껍데기 외관에 불과해. 우리 몸이 실체 관계라면 옷이 외관이야. 옷을 태웠다고 내가 죽은 겁니까?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 그러니까 이러한 표현을 이해를 잘해야 돼. 등기는 효력 발생 요건일 뿐 존속 요건은 아니란 판례. 그래서 3번, 2번은 그래서 틀린 것이고 3번 갑의 미등기 부동산 을이 매수에 직접 보존 등기하고 그 등기가 실체 관계 부합하더라도 무효다. 이걸 뭐라고 한다? 중간 생략 등기 중 이걸 뭐라 하겠죠? 모두 생략 등기라고 했어요. 중간 여러분 중간 생략 등기 유형이 여러 가지가 있다고 얘기했어요. 중간 중간은 가운데만 말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우리가 제가 수업 시간 웃기나 얘기해줬지만 기억나라 한 거야. 우리가 머리가 빠졌을 때 가운데 머리만 빠져야 대머리냐 앞머리가 빠져도 대머리다 똑같아. 가운데가 빠져도 대머리 앞머리가 빠져도 대머리 그게 무슨 얘기야. 이렇게 등기를 중간 생략하고 이렇게 넘어갔다. 이 가운데만 뺐어. 이것도 중요한 생략 등기. 건물 신축한 사람이 자 뭐 건물 신축했다. 예를 들어서 신축했어. 신축했으면 원시주택했으니까 보존 등기 해야 되겠죠. 신축한 사람이 이걸 팔았어. 양수인이. 그럼 무슨 등기하느냐. 자기 앞으로 신축한 사람으로 얘 앞으로 뭐부터 해야 돼? 보존 등기를 하고 자기 앞으로 이전 등기를 받아야 이게 실체 관계에 부합하는 등기인데 이걸 하지 않고 얘가 자기 앞으로 직접 보존 등기했어. 이걸 뭐라고 한다? 맨 앞머리를 생략했다 해서 모두 생략 등기. 중간 생략 등기 일종이라고 했죠. 여기 모든 오르란 얘기가 아니에요. 이건 모두가 뭐야? 맨 앞머리 모자할 때 모자에다가 머리 두 머리가 두 개 겹쳐 있잖아. 맨 앞머리라는 얘기. 맨 최초로 보존 등기를 생략한 걸 모두 생략 등기라고 그러고 중간 생략 등기 똑같아요. 그래서 판례가 결론이 같으니까 실체 관계와 부합하면 유효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4번처럼 갑의 A 부동산 을이 매수해서 병에 전매한 경우 갑이 동의하지 않더라도 병은 갑의 이전일 청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합의 내 동의가 있어야 직접 청구권이 있다. 그치? 합의가 없으면 중간자를 대여할 수밖에 없다. 그치? 동의가 없으면 직접 청구할 수 없습니다. 5번 을의 토지의 감명의 이전 등기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한 가등기가 있더라도 핵심은 가등기입니다. 가등기 뭐라고 여기 효력에 따라서 종국 등기와 예비 등기로 나눴고 예비 등기 속에 뭐가 있다 아까 가등기가 있다 했지. 가등기 예비 등기므로 종국 등기에 인정된 추정력이 이건 없다는 거예요. 추정력이 없다. 그러니까 가등기란 말은 추정이란 말씀 무조건 틀리는 거야. 가등기는 그래서 가등기 밑줄 치고 밑에 추정되지 않는다. 즉 가등기엔 추정력이 없다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5번만 맞는 겁니다. 그 다음 61번 틀린 걸 찾으라겠어요. 자 등기 원인 실제와 다르게 증여를 매매했다. 아까 얘기했죠? 원인을 허위로 썼을 때 원래 금지 규정이 있지만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이 금지하고 있어. 그런데 판례가 뭐라고? 단속 규정일 뿐이다. 따라서 실체 관계가 부합하면 유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즉 소유자가 소유권을 이전할 의사는 분명히 있다는 거. 원인만 다르게 썼을 뿐이다 이런 얘기.
그다음 2번 미등기 부동산을 대장상 소유자로부터 양수인이 이전받아 양수인명으로 보존 등 이걸 뭐라고 지금 방금 모두 생략 등기 최초 보존 등기 생략한 거 판례가 뭐라고 실체관계 부합은 유효 맞죠.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하기로 합의했으나 당사자 신청 착오로 임차권으로 등기가 됐다면 그 불일치는 경정 등기로 시정할 수 있다. 여기서 참고로 이제 강론적인 얘기가 나왔지만 이것은 등기와 실체관계 부합력을 따질 때 경정 등기는 언제 하는 거냐? 일부 등기의 일부가 실체관계 불일치가 생겼는데 이것을 원인이 뭐냐? 원시적 사유로 일부를 칠 시장 위한 등기를 경정 등기라고 그래요. 변경과 차이점 변경은 후발적 사유로 불일치가 생긴 것이고 경정 등인 일부를 친 똑같지만 원시적 처음부터 당초의 등기 절차에서 잘못된 거예요. 이럴 때 차고나 유로 빠트림이 있어가지고 이걸 시장 위한 등기를 경정이라고 하는데 경정 등기 한계가 뭐냐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동일성이 인정될 때만 이게 허용되는 거야. 그래서 제가 수업 시간에 이해하라고 뭐라고 했어요. 자, 경정 등기 관련해서 쌍꺼풀 수술까지는 허용하지만 성전환 수술 안 된다 했지? 알아봐야 돼 누가. 동일성이 없어지면 이게 경정의 한계를 수정할 수가 없어. 잘못된 거야. 그러면 경정을 할 수 없으면 기존 등기를 말소하고 새로 할 수밖에 없는 거지 경정으로 시정할 수가 없다 이 얘기예요. 그러면 동일성은 예를 들어서 권리 전세권 임차권 이건 동일성이 없어. 권리 종류가 바뀐 거야. 성전환 수술하고 똑같은 거야. 남자 여자로 바꿔놓고 나서 원래도 고쳐달라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권리자 뭐 갑을 을로 됐다 소유 주체가 바뀌는데 어떻게 경정할 수 있겠어. 그래서 권리 종류를 바꾸거나 권리 주체가 바뀌거나 이런 경정을 할 수가 없는 경정으로 시작할 수 한계를 벗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3번 같은 경우 경정 등기로 시정할 수 없고 권리 종류가 바뀌어버리기 때문에. 근데 4번 똑같죠. 3, 4번 같은 개념을 얘기한 거야. 권리자는 갑임에도 불구하고 신청 착오로 을명으로 이거 갑, 을 이건 동일성이 없으니까 경정할 수 없다. 여기도 경정할 수 없다. 이거 똑같은 얘기를 두 번 같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공부 안 했어도 3번, 4번을 비교해보면서 답을 찾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4번은 시정할 수 없다 맞고 3번은 시정할 수 있다 해서 틀린 거예요. 그다음 5번 건물에 대한 보존 등기상의 표시와 실제 건물과의 사이에 자 건축 시기 그래서 이거 등기와 물권 부합 등기와의 부합 정도를 따질 때 자 건물의 경우는 뭘 가져왔냐면 사회 통념을 가지고 따져 사회 통념상 동일성 유사성 동일성 있느냐 이걸 가지고 일체업을 따졌고 토지는 소재 지번이 가장 중요한 거 소재 지번이 바뀌면 동일성이 없어. 그래서 판례가 얘기한 건물의 경우는 사회통념상 동일성 내지 유사성을 가지고 유효성을 따져본다. 부합 여부를 따질 때 그래서 5번은 전형적인 판례 태도입니다. 그래서 자 틀린 건 3번이 틀렸다는 걸 알 수 있고요. 62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옳은 걸 찾아야겠네요. 실체 권리관계 소멸을 위해서 무효가 된 담보가 등기라도 자 아까 얘기한 무효 등기 유용 문제에 대해서는 담보가 등기나 저당권 즉 갑구나 을구의 등기는 이해관계는 제3자가 없으면 유용할 수 있다 했지. 그래서 이해관계 제3자가 있기 전에 없을 때 다른 채권 담보를 위해서 유효를 합의했다면 유효하다 이건 맞는 거예요. 2번 지문처럼 건물이 멸실돼서 무효인 보존 등기라도 이해관계 제3자가 있기 전 신축 건물에 유용하기로 합의한 경우 유효하다. 멸실 건물 등기분 이해관계 유무를 떠나 일치 안 됩니다. 신축 그럼 멸실됐으면 멸실등기 하고 신축에 대한 보존이 새로는 거지 이거를 유용할 수가 없다 이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3번 갑소유 미등기 부동산 을임에서 을명으로 보존등기 이건 뭐라고 모두 생략등기 유효하겠지 유효. 그다음 4번 부동산을 증여했으나 원인을 매매로 썼다 원인을 허위로 쓴 거죠 실체관계 부합은 유효 다 유효입니다. 5번 토지거래 허가 뭘 찾으라고 무조건 무효. 허가 구역 내에서는 중간 생략등기 허용이 안 된다 했죠. 그래서 62번에 1번만 옳은 겁니다. 그럼 63번 역시 틀린 걸 찾으라겠네요. 일필토지 전부에 대해서 이미 소멸한 전세권 설정 등기가 존재하는 경우 다른 전세권 설정 등기 신청 수리하지 못한다. 이걸 아까 뭐라 했지? 여기 껍데기 효과 후등기 저지려 돼지 껍데기 생각하세요. 자 무효인 등기라도 이걸 말소하기 전에는 이와 양립할 수 없는 다른 등기를 못한다는 얘기예요. 전세권이 무효이더라도 등기부에 남아있는 이상은 똑같은 전세권 등기 못해. 왜? 껍데기 빈 껍데기에 있어서 그걸 치우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걸 후등기 저지력 또는 형식적 확정력 같은 말이야. 후등기 저지력 또는 형식적 확정력 때문에 그런 거예요. 종국등기 효력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2번 등기 추정이 사학날만 덜 안 써요. 갑구나 을구란 말을 쓰는 겁니다. 사학날은 없어진 표현입니다. 등기 추정년 갑구나 을기에 대해서 인정되고 표제비에 인정되지 않는다. 그래서 아까 뭐라고 했어요? 추정력은 추정력 권리를 추정 여기 추정력은 뭐 권리를 추정하는 거야. 어떤 등기가 있으면 자 참고로 추정이란 말 간주 말은 간주란 말은 다르다겠지. 그럼 추정적 효력이란 뭐냐? 추정 효력이란 어떤 등기가 존재하면 요 등기에 상응하는 권리관계 요 권리관계가 이런 존재하는 거로 추정하겠다 이런 얘기야. 뭘 추정한다고? 권리를 추정해. 그럼 권리 등기 뭐 되냐? 갑구 아니면 을구야. 사항이라는 말 더 이상 안 쓰는 거야. 이건 지금 현재 안 쓰는 말이야. 지우면 돼. 이건 옛날 표현이기 때문에. 갑구나 을구. 그럼 갑구 을구 아니면 등기 어디가? 표제부도 있잖아. 표제부는 뭐냐? 부동산 표시니까 권리와 아무 상관이 없어. 표제부는 추정이 없어. 그래서 표제부는 뭐냐? 뭘 근거로 만들어서? 대장을 근거로 만든 거야. 그럼 대장을 근거로 여기 옮겨 적었어? 대장도 추정력이 없는 거예요. 토지대장, 건축대장 뭐가 없다? 추정력이 없다. 왜? 추정은 뭐라는 거라기 때문에? 권리를 추정하기 때문에. 대장은 권리를 공시한 장부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갑구나 을구의 등기에 대해서만 추정력이 인정되는 거다. 그 다음 자 3번 소유권 이전 등기가 경영된 경우 등기 명의는 직전 소유자에 대해서 적법한 원인에 의해서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된다. 아까 추정이 미친 범위에서 뭐라고 했어? 인적 범위, 인적 범위. 여기 있네. 당사자가 미친다. 직전 소유자. 이게 인적 범위에 대해 당사자가 미친다. 이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 동일한 건물에 대해서 동일 인명으로 보존등기가 중복됐을 때 후등기를 기초로 해서 제3자 명의 등기가 경험됐을 때 후등기가 자 이것은 중복등기에 관련된 요 지문 하나가 약간 이렇게 나왔지만 우리 부동산 등기법이나 등기 규칙은 토지의 중복등기에 대해서 규정이 있어. 중복등기. 원래 중복등기는 이건 등기 유효권 중 중복등기 아닐 것이라는 것인데 이것은 1부동산 1등기로 부동산이 하나면 등기 몇 개 있어야 됩니까? 하나가 있어야 돼 등기로. 근데 실수로 등기로 또 만들어서 또 선등기 후등기 이렇게 선등기로 인해 후등기 또 만들어서 그럼 이게 뭐냐 이게 중복등기란 말이야. 이건 있을 수만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중복등기에 대한 규정을 보면 등기법이나 등기 규칙에 보면 등기법에 15조에 명문 규정이 있고 규칙에 9가지 조문이 있어요. 그러면 이게 뭐냐 등기법 조문에 이 명문 있는 것은 명문 규정을 둔 것은 명문 규정을 둔 것은 토지 중복 등기 토지에 대해 규정만 있어요. 근데 건물은 규정이 없어. 건물은 이건 규정이 없다는 거야. 그래서 건물에 대한 예규를 다시 만들어서 이 규정을 다루는데 토지에 대해서도 원칙적인 것만 절차법서를 취한다는 거야. 절차법서라는 건 뭐냐 먼저 등기부가 만들었어 선등기부가 그럼 나중 선등기부가 만들었으면 후등기 기록은 이건 태어나서 즉 만들어서는 안 될 등기부가 만들었기 때문에 이걸 없애는 게 원칙이에요. 그런데 예외가 몇 개 있어요 여기에 토지에 대해서. 그런데 건물에 대해서 예규 내용을 보면은 철저하게 절차법서를 따라서 선등기 기록을 존치하고 후등기를 이걸 무조건 없애버립니다. 후 등기율에 소유권 이외의 등기 권리가 있어도 전부 다 옮겨 적어놓고 다 없애버리라는 거예요. 나중 거를. 그러니까 뭐가 우선입니까? 선등기부. 선등기 기록이 유효입니다. 그래서 후 등기가 유효인 경우는 전혀 없습니다. 건물에 대해서는 후 등기가 유효한 경우 전혀 없다는 거 알아두세요. 예규네요. 예규. 등기 예규. 아, 토지는 예외가 있어요. 여기는. 여기는 조문이 있다고 했잖아요. 이건 원칙. 적으로 이런 조문을 취하고 있지만 여기 예외가 몇 개 있어 조문이 이렇게. 근데 이거 건물은 아예 예외 자체를 없애고 전부 다 후 등기 기록에 소유권 이외의 권리가 있으면 다 선등기를 옮겨 적어놓고 이걸 없애버려라 이런 얘기 나중 거를. 이렇게 기본 원리 그 흐름만 파악해도 돼요. 이런 거는 이건 사실 법무사 시험이나 이런 데서 나와야 되고 중개사 시험에서는 중복 등기 문제까지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다음 5번 무효인 매매 계약을 원인으로 이전등기가 된 경우 그 등기 말소 등기를 하지 않고 매도일명 이전등기를 할 수 있다. 이게 뭐라 했지? 이것은 원인을 허위 썼을 때 문제하고 같이 연결된 건데 이거를 이제 우리 강론에 들어가면 뭐라고 하냐면 진정명의 회복.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라고 합니다.
소유권 이전 등. 그래서 수업 시간에 뭐라고 했었냐면 이걸 뭐로 가도 한양만 가면 된다고 했잖아. 원래는 무효인 등기는 말소해야 되는데 말소 등기 대신에 뭘 했다? 이전 등기 방식으로 하는 거 이전 등기 복잡하니까 이걸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라고 하고 실질적으로 물권 변동이 안 생기므로 토지거래 허가구역일지라 허가할 필요 없고 농지일지라 농지증 낼 필요 없고 거민 대상도 안 되며 신청정부의 특징이 등기 원인을 뭐라고 쓰냐 등기 목적을 진정명의 회복이라고 쓰지만 원일자를 쓰지 않는다. 왜냐하면 물권 변동이 안 생기기 때문에 원래부터 자기 거라고 했잖아. 그래서 5번 같은 게 바로 이런 의미예요. 그 다음 64번 문제 보세요. 물론 거기 해석 조금 써있는 건 참고로 보시고 제 설명을 잘 들어야 됩니다. 전체적으로 왔다 갔다 하면 여러 가지 복합돼서 나오기 때문에 그래. 64번. 자, 등기 효력에 대한 설명 틀린 거. 자, 등기를 마친 경우 등기 효력은 대본규 추정하는 신청정보 전산정보 처리를 저장리트 발생한다. 이것도 주의할 게 우리 조문 내용. 이게 이제 전자신청 제도가 도입되면서 등기의 접수 시기와 효력 발생 시기에 대한 등기법의 명문 규정이 있습니다. 등기법 6조 1항에 접수 시기. 옛날에는 어떻게 했냐면 등기가 서로 받으면 접수한 거로 된 거예요. 받았을 때. 근데 이제 전자신청제도 이런 게 도입되다 보니까 여기는 명문 규정 인터넷 접수할 때는 어떨 거냐? 이런 문제 생기잖아요. 그래서 접수 시기는 뭐냐? 6조 1항에 가면 등기 신청 정보가 전산 정보 처리 조직에 이 전산 시스템이라는 거예요. 전산 정보 이 시스템 이걸 저 번역하다 보면 조직하니까 말이 이상하지만 전산 시스템에 저장이 되면 여기 저장이 될 때 접수된 거로 본다. 접수된 거 본다. 그럼 등기 효력 발생 시기 도대체 언제 효력이 발생합니까? 라고 했더니 효력한 시기에 대해서 종전에 명문 규정이 없다가 명문 규정을 만들어 놓은 거야. 등기를 다 마치면 접수한 때. 그래서 접수일자가 소유권 변동일자라고 얘기해 준 거야. 그럼 이걸 한 장으로 묶으면 등기 효력 발생 시기는 언제 등기를 마치면 신청 정보가 저장된 때 이퀄 접수한 때. 같은 말이지? 한 문장으로 표현한 거야, 이걸 두 개. 그래서 맞는 얘기고 그다음에 2번 대지권 등기한 후 건물의 권리에 관한 등기는 건물만에 관한 것이란 뜻의 부등기가 없으면 대지권에 대해서 동일한 등기 효력이 있다. 이건 어디서 아파트에서 얘기했잖아. 대지권 등기. 반영과 실의 관계라 했죠? 이 구분 건물이면 구분한 건물은 밑에 있는 토지 이걸 일체된 토지 뭐라고 대지권. 일체로 취급한다. 일체. 한 몸뚱이처럼 일체. 일체가 뭐야? 분리처분 못 한다는 얘기. 그래서 이걸 건물 바늘처럼 생각하라겠지. 이게 실이야 실. 대지권은 실. 여기다 묶어놨어. 바늘 가면 실 따라가. 그래서 아파트 100유를 팔았더니 A가 아 바늘 가니까 대지권 따라가는구나. 은행에서 담보로 저당권 설정해서 바늘 담보 잡았더니 일체된 실. 이 대지권에 동일한 효력이 있다는 얘기예요. 일체로 같이 취급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3번 같은 주등기에 관한 부기등기 상황의 순위는 그 등기 순서에 한다. 자, 부기등기의 순위는 주등기를 따라가고 부기등기 상호간에는 그 전후 순서를 따른다 했죠. 4번 자 소유권 이전 청구를 보장한 가등기에 대해서 가등기할 수 없다. 가등기도 하나의 권리므로 가등기도 권리니까 당연히 이전할 수도 있고 이전이 되니까 가감류 처분금지 가처분 다 되는 거예요. 권리에 대해서는 이전 다 허용됩니다. 틀린 것이고 5번 등기 권리 적법 추정은 원인 적법에 연유한 것이므로 원인에도 당연히 추정이 인정된다. 아까 추정이 미친 범위 원인 적법 추정된다고 판례가 얘기했지. 그래서 지금 질문 자체가 다툼이면 판례를 따라가라 온 거야 항상. 그래서 원인 적법도 판례에 의하면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64번에서 지금 틀린 것은 4번입니다. 여기까지 해서 이제 절차 총론 여기 등기 앞에 총설 부분도 시험에 자주 나와요. 그래서 요 설명이 이제 하나씩 하다 보면 좀 많아지는 거지만 등기법 앞부분 요 부분 의외로 종합적인 내용이 많이 들어가 있어 출제가 많이 되는 편입니다. 이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등기관 등기부 요 부분은 등기수나 등기관 등기부는 그렇게 중요성은 없고 등기부만 조금 나오는 편이에요. 그중에 특히 집합건물 등기부가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이런 정도로 이제 해서 간단하게 기출문제만 보고요.
다음에 절차 총론부터 해서 나머지까지는 다음에 다 정리 다시 해드리겠어요. 아셨죠? 예, 자, 오늘 고생하셨습니다.